1분기 미국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요 정부 셧다운 영향, 앞으로의 미국 경제 어떻게 변수로 다가올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오늘 새로운 패널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야, 어려운 저희가 분이죠. 오랫동안 진짜로. 섭외를 위해서 에, 공을 들였는데 고생하네. 드디어 출연을 해주셨어요. 웨스턴 캐롤라이나 대학 경제학과의 하인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우선 시작하기 앞서서 소감 한 말씀 또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인혁입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같이 나와서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공부하고 또 연구한 그 내용들을 많은 분들과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제가 앞으로도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본대로 네.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어이, 정말 우리 이 방송에 정말 그 격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격을 한층 높이는 이제는 그 리지널 플레이어가 아니라 이제 그 글로벌리 진짜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내셔널. 노 교수님이 또 서운해하실 수도 아, 있으니까. 그렇군요. 아니, 노 교수님 절대로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로 좀 넘어가서 연방정부 셧다운 왜 시작이 됐고 또 얼마나 진행이 됐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조사하셨죠? 예, 뭐, 사실은 이제 그 미국 정부 예산안의 그 프로세스를 먼저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이제 좀더 이해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그 국회 연설을 했잖아요. 5일, 예. 네, 국회 연설 근데 했죠. 네. 그것을 듣고 약간 느낀 점을 먼저, 약간 결론적인 걸 수도 있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But we must reject the politics of revenge, resistance, and retribution, and embrace the boundless potential of cooperation, compromise, and the common good. 사실 어저께 스테이 유니언을 딱 듣고 느낀 점이 뭐냐면, 앞으로 미국의 향후 대선까지 두 가지 쟁점이 굉장히 그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 불법 이민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월펀딩이 뭐 요번에 셧다운에 굉장히 그 굉장히 중요한 메이저 이슈였지만, 그 내면적으로 보면 이제 일리걸 이민자에 대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차이가 이제 이슈화가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대통령 선거까지 이슈화가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재정 적자가 지금 지난 한 2, 3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이거가 이제 아마 경제적으로 이제 좀 이슈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번에 사실은 이제 보통 그, 미국 정부의 회기년은 9월 말에 끝나요. 그리고 이제 10월 초에서부터 이제 다시 새로운 회기년이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국회, 그러니까는 각 정부, 그러니까는 각 부서가 정부, 연방정부 부서가 디파트먼트, 뭐 트레저리 같은 경우, 뭐 재무부, 국방부 이런 데서 예산을 짜갖고, 일단 그 OMB라고 오피스 오브 매니지먼트 버젯이라고 그 백악관 속에 있는 예산처. 예산처에다가 이제 다그 예산안을 이제 서밋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출을 하죠.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백악관에서 거기서 이제 다시 다 모아갖고 그거를 이제 국회에 2월 초까지 제출을 하고, 거기서 이제 국회에서 그거를 이제 인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대통령한테 돌아가서 대통령이 사인하면 그것이 이제 enact, 그래서 이제 법안으로 돼서 이제 그 예산안이 집행이 되는데, 문제는 10월서부터 2월 달까지 정부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숏텀 펀딩이 필요한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컨티뉴얼 레졸루션이라고, 작년 그 버젯에서 그냥 큰 새로운 것들을 하지 않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12월 달에 이제 그 민주당이 국회에 이제 다수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낸시 펠로시하고 그척 슈머를 상원의원하고 낸시 펠로시를 불러다가, 요번에 그 월펀딩
그 멕시코 장벽 쌓는 데 있어서 56억 달러를 허락해 달라. 네. 왜냐하면 이거는 새로운 펀딩이니까 국회 인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절을 했죠. 네, 거절을 네. 하니까 그러면 정부를 셧다운할 거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35일이나 되고 점점 길어지니까 이제 네. 점점 여론도 뭐 안 좋게 돌아가고, 그렇죠. 예, 경제적으로도 자꾸만 이제 손해가 나니까 네. 결국엔 이제 막판에 들어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시 합의를 한 거죠. 네. 2월 15일이요. 예, 네. 그때까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거든요. 네. 까지 이제 새로운 그 합의안이 안 나오면 네. 뭐 그 전에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National Emergency 뭐 그 이거를 사용하거든 하든지 아니면 셧다운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셧다운 할 것 같지도 않은데 National Emergency를 통해서 뭐 비상사태 비상사태를 선포해 갖고 네. 뭐 여기저기 있는 뭐 국방부 뭐 이런 데서 Homeland Security 이런 데서 돈을 모아 갖고 자기는 결국에는 이제 그 멕시코 장벽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저께 들어보니까 그것도 약간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다음 주까지 어떤 그 양당 간의 그 합의안이 도출이 될 건지 그건 아직은 사실은 지금 모르겠어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해 예산안이 2월 초 정확히는 이제 첫 번째 월요일까지 네. 정부에서 이제 의회로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 사실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2월부터 9월 말까지 네. 그것을 심의하고 법률로 만들어서 승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켜지지 못하니까 결국은 10월부터 집행할 예산이 필요해서 임시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지금 지난 11월 중간 선거에서 그 민주당이 하원에서 이제 다수를 의석을 회복하긴 했지만 네. 실제로 이 그 셧다운이 일어난 것은 작년 12월 22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작년에 상하 그 양원에서 네. 공화당이 다 다수당이었죠. 중간 선거 그렇죠. 이전에 중간 선거 결과가 나왔지만 새로운 임기가 네. 시작되는 것은 올해부터니까. 1월 달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셧다운은 그 공화당이 상하 양원에서 둘 다 다수당일 때 시작이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물론 이제 그 상원에서는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제 60%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네. 다수당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과반을 넘는 정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핵 옵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네. 그것은 이제 좀 비상이라고 생각될 때 이제 발의되는 것인데 그 내용은 다수당이 원하면 과반으로만 통과를 시킬 수도 있는 약간 이렇게 바이패스하는 법률인데 네, 네, 네. 60%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것을 좀 요구를 했죠. 네. 핵 옵션으로 좀 통과를 시켜라. 네. 이제 공화당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이 법안을 그대로 물론 이제 상원에서 네. 통과시키는 데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네.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 정부 셧다운이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연방정부의 정부 셧다운이 연초만 되면 나타나는데 유독 미국의 연방정부에서만 셧다운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 다른 국가들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거는 어려운 과정일 텐데 유독 그 미국에서만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또 이런 사태가 왜 발생하는 건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뭐 영국 정부가 셧다운 됐다든지 아니면 조지아 주정부가 셧다운 됐다 이런 얘기는 듣기가 어렵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 가지는 소위 말하는 그 예산 법률주의라는 것인데요. 네. 74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이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해서 그 정부가 예산안을 의회로 보내서 승인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네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아예 법률을 만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1년치 쓸 법률을 만들고 그게 이제 미국 경우에 9월 30일에 끝나기 전에 그 다음 법안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네. 새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법률로 만드는 과정에서 더욱더 엄격하게 심의를 하게 되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법률로 정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안대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위법이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예산 법률주의만 가지고 셧다운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한국은 예산 비법률주의예요. 그래서 네.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네.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법만 갖고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없고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뭐가 있냐면 82년도에 네. 적자방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법에 근거하지 않고 절대로 일달라도 쓸 수 없게 이 두 가지 법에 근거해서 볼 때 이제 미국 연방정부가 주정부는 네. 아니죠. 네. 네. 연방정부가 10월 1일 이전에 그 법률안으로 그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 1달러도 쓸 수 없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모든 정부가 셧다운되는 것, 정부의 모든 부분이 셧다운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센셜한 부분들은 그냥 가고 네.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서 이제 셧다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은 공화당인데 이제 하원은 이제 민주당. 네. 근데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사인 안 한다고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은 지난번하고 좀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서로 이제 충돌해서 나오는 이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네, 네. 사실 셧다운을 하게 되면 정부가 불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산안 그렇죠. 타협 과정에 있어서 네. 의회 입장, 의회가 이제 뭐 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오히려 셧다운을 정부에서 네. 너희가 그렇죠.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내 행정부를 셧다운할 거야라는 그런 엄포를 놓게 되니까 아마 의회에서도 적잖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부가 셧다운된다는 게 사실 얼핏 듣기에는 정부가 이제 부도가 나서 망했다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로 들릴 정도거든요. 네. 엄격히 말하면 이제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35일 동안 셧다운이 됐는데도 네. 미국은 건재하죠. 부도는 사실 뭐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 모두에게 날 수 있죠. 네. 그래서 미국 정부도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부나 이 정부도 부도 난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부도라는 거는 이제 돈을 빌려왔는데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연방정부가 돈을 빌려올 때 이제 채권,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면 네. 채권은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이제 상환을 해야죠, 현금으로. 그때 달러가 없으면 이제 부도가 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네. 미국 정부는 부도가 날 수가 없어요. 계속 돈을 찍어내면 되거든요. 물론 맞는 방법은 아니지만 돈 가치가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는 있더라도 일단 돈을 급하면 찍어내면 되는데 근데 이제 미국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참 재밌는 법인데 그 국가 부채 상한, 네.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debt ceiling이라고 하죠. 네. 국가 부채 상한을 그 의회가 정해놨어요. 연방정부를 이제 운영하면서 너무 컨트롤을 많이 주면, 컨트롤하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네. 돈을 빌려오게 오되 얼마만큼 이상은 빌려올 수 없고 네. 그것을 넘게 되면 반드시 의회가 또 승인을 해줘야 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걸리는 거죠. 이번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손실 규모 어느 정도였습니까? 뭐 일단 그 Congress Budget Office라고 이제 바이파리슨 그 국회 안에 있는 그 초당파 네. 예. 그 CBO라고 보통 부르는데 거기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총 한 110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 4분기에는 30억 달러. 그다음에 이번 1분기에는 한 80억 달러 정도 이제 손해를 봤는데 네. 뭐 80억 달러는 사실은 이제 아직 1분기가 다 지나지 않았고 다시 이제 정부가 오픈을 했으니까 네. 회복을 가능하지만 지난 4분기에 잃어버렸던 30억 달러는 이제 거의 이제 영구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거고 네. 사실 뭐 금전적으로 뭐 30억 달러면 적은 액수는 아니죠. 왜냐하면 월 펀딩이 57억 달러인데 뭐 거의 반을 사실은 예, 그 할 수 있는 그런 액수인데 네네. 그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그 경제적인 타격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2년 동안 내년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또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지금
이런 일들이 또 반복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반복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부채 상황선 이것 갖고도 또 사실은 또 이제 맞짱을 뜰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더 크게 손해가 본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것보다. 네. 네.